내일 시장 어떻게 저희가 또 대응하고 전략을 짜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태양 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새해 첫, 함께 방송을 해 주시는데, 월요일마다 좋은 다음 시장의 전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내일 시장을 좀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내일은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어떻게 내일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일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해주신 대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와 코스피의 영향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있는 이벤트 드리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 2024 이벤트에 집중하면서 중소형주 공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벤트들이 또 시작되는 것도 있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이벤트들을 좀 살펴보면서 업종 공략, 섹터나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먼저 나와서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을 좀 아, 보여줬고, 그쵸. CES 2024는 AI 반도체 쪽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주목해 볼 테마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AI, VR, XR 등 이런 CES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삼성이 AI가 있다면 현대차가 아직 주목을 좀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 포티투닷이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SDV라는 것입니다.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런 자동차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탑재가 되는 것인데요. 자동차에 이제 이 확장이 되는 부분이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CES 위주로 조금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버넥트나 스코넥 등의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좀 중심 있게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CES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제약바이오가 연초에 이벤트도 있고, 올해 제약바이오가 좀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CES 쪽은 저희가 살펴볼 것들이 좀 있다. 현대차 쪽도 봐야 되고, 로봇 관련 쪽은 어떨까요? 로봇 관련 쪽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처럼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 모양을 할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요. 그런 로봇이 이제 없다가 생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내일 발표도 하지만, 실적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 이 새로운 이 AI가 탑재된 그런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잖아요. 네, 요것도 맞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AI 관련된 종목들이 온 디바이스로 먼저 갔고, 그온 디바이스 안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대형주들이면 SK 하이닉스가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소부장 관련주들도 조금 주목해 볼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에서는 CES 관련된 이 테마, 이 분야를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다,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아마 CES가 개막이 될 텐데, 관련된 종목들을 잘 선별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그러면 시초가에 내일 시장 시작할 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ES에서 현대차 관련돼서는 조금 주목이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주로 포함이 될수 있는 틴크웨어를 준비했고요. 틴크웨어. 틴크웨어는 여러분들이 아이나비로 많이 아시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는 내비게이션 마켓쉐어가 국내 1위고요. 더불어서 그 포티투닷을 말씀드렸는데, 포티투닷이 틴크웨어의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티투 다시 주목이 되면 이 종목이 먼저 테마성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더불어서 그 유럽연합에서 2024년에 모든 차량의 안전 장치를 탑재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틴크웨어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청소기를 많이 사용을 이제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네네. 샤오미의 로봇 청소기의 국내 독점 판매권,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틴크웨어인데요. 특히나 이제 개화기가 시작되는 국내 로봇 청소기는 보급률이 아직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규모는 3천억인데 이 틴크웨어가 1000억의 매출이 냈기 때문에 시장 규모 대비해서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이 15%밖에 안 되는 이런 침투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성장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틴크웨어 살펴볼 만한 모멘텀들이 좀 있는데 CES에서 포티투 다시 관심을 받고 뭔가 이슈가 있고 뉴스가 생기면 틴크웨어가 자연스럽게 좀 수혜를 받으면서 종목이 네.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샤오미와 관련된 또 사상 최대 실적도 네. 기록한 거 실적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일 틴크웨어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면 박스권을 네. 돌파해서 이제 최근에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아쉬운데요. 이 종목은 이미 실적 면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 전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19,000원.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800원 정도로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틴크웨어 이렇게 시초가에 내일 공략을 해보면서 전고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해주신 거 차트 보니까 예. 저희 함께 봤는데 17,500원, 18,000원 이 사이에 지금 좀 저항대가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네. 내일 뭐 뚫었을 때, 뚫지 못했을 때 한번 전략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42단 이슈가 나오면 뉴스를 더불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매물대로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슈가 조금 덜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뭐 한 5% 정도에서 힘이 없다 이러면은 조금 더 비중을 덜어가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로 조금 더 접근을 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틴크웨어까지 내일 살펴볼 만한 시초가의 종목으로 공략주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CES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뉴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CES 관련 종목, CES 중에서도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이번에 이슈, 뭐 인공지능도 관심이 많지만 자율주행 쪽도 분명히 좀 테마 많이 받을 것이다. 영향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내일 저희가 알려드린 틴크웨어까지 한번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